만들고 싶어 만지고 싶은데 피가 날 것 같은걸 피. 안녕하세요, 달파파입니다. 오늘은 꽃냥님과 체리코코님께 선물 받은 싫어하는 재료로 내만세 섞기를 준비해봤어요. 이렇게가 체리코코님께서 보내주신 재료인데, 일단 체리코코님 팥이랑 만두콩을 싫어하시는군요. 저는 두 개 다 좋아하는데. 그리고 딱 보니까 왠지 운동 중에서 농구를 싫어하시는 것 같은데요. 이거는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, 아니 이렇게 예쁜데 이걸 왜? 이게 좀 아파요. 이게 여기가 이렇게 뾰족해가지고 잘못 만지면 여기 깍 하거든요. 그래서 아마 넣으신 게 아닐까 싶어요. 이건 딱 보니까 너무 나온 지 오래돼서. 이거 좀 사골템. 어? 이거는 손도 안 아플 것 같고 괜찮을 것 같은데 너무 배려하신 거 아닌가요? 전 정말 피를 보게 할 생각. 하지만 역시 제리코코님도 만만치 않은 상대이신데요. 와, 이 코아코토 완전 뾰족해요 진짜. 이거 아 저기 달순아 병원 좀 예약해라. 이번엔 꽃냥님께서 보내주신 재료들인데, 꽃냥님 뭐 제가 잘못한 거 있을까요? 농담이고, 저희가 진짜 이번에 리얼 싫어하는 거, 정말 리얼 리얼 싫어하는 걸로 보내주기로 했거든요. 이런 거 어떻게 만져요? 아 이거 어떻게 만지지? 그리고 꽃냥님께서 이렇게 공을 보내주셨거든요. 이거 어디에 써야 되지? 뭘까요? 이거 아, 왜 왔지? 이거 왜 왔을까? 그리고 역시나 이렇게 끝이 뾰족한 다이아몬드를 보내주셨는데, 보면 이렇게 뾰족뾰족한 파츠는 저도 안 좋아하지만 다른 분들도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. 저기 달순아 병원 1층에 대기시켜. 이거는 그냥 만질 수 없어요. 이거는 이렇게 따가 여러분 아시죠? 이거 토핑 정말 귀여운데 다 썰기 너무 귀찮은 거. 저도 지금 이만큼 사놓고 썰기 귀찮아서 안 쓰고 있거든요. 꽃냥님 정말 감사해요. 정말 이거 자르다가 집어 던질 뻔했어요. 이거 가위로 썰어도 너무너무 귀찮아요. 그 전 것들이 너무 충격이어서 그런지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. 어떡해요 여러분, 손이 가질 않아요. 그나마 처음이니까 조금 괜찮아 보이는 이 코아쿠토 먼저 만져볼게요. 첫 번째 슬라임의 이름은 힝 소가찌 슬라임으로 정해봤어요. 이게 이렇게 정말 예쁜데 아마 만지면 코아쿠토 때문에 상당히 아플 것 같거든요. 오, 괜찮다. 이거 왠지 어제 보라색 내만슬에 들어가도 완전 괜찮았을 것 같은데요? 1레벨의 슬라임답게 그렇게 막 아프진 않거든요? 이 정도는 뭐 참을 수 있어요. 오, 힝 속았지? 정말 딱이에요. 진짜 딱이에요. 두 번째는 파티파티 미니언즈 슬라임인데요, 이거는 꽃용님이 보내주신 파츠랑 체리코콩님이 보내주신 미니언즈 토핑의 조화라고 할까요? 보이시죠 여러분? 보이시죠? 오, 진짜 따갑거든요? 비주얼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냥 이 정도만 보여드리고 넘어가면 안 될까요? 아우, 아 우와 우와, 그나마 미니언즈가 있어가지고 좀 덜 닿고 있는데 와. 진짜 아파요. 이거는 약간 복불복 슬라임 느낌이거든요. 잘못 만지면 야 달순아 병원 가자. 와 이거 세게 못 만져요. 그런 슬라임입니다. 이거 좋은데요? 이걸 만지고 있다 보니까 사람이 공손해서요. 세 번째 슬라임은 공파 배 슬라임이에요. 꽃냥님이 이 배를 왜 넣어주셨을지. 이거 배를 별로 안 좋아하시나? 이거 일단은 저는 데코용으로 그냥 사용했거든요. 사실 저는 콩하고 팥을 다 좋아하기 때문에 이건 뭐 싫어하는 슬라임이 아니라 좋아하는 슬라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. 느낌 진짜 좋고, 저처럼 콩하고 팥 다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만한 슬라임 없지 않을까요? 근데 진짜 콩하고 팥 싫어하시는 분들한테는 꼴도 보기 싫어. 다섯 번째는 이 구역의 농구킹 슬라임이에요. 괜찮죠? 이거 생각보다 너무 괜찮아가지고 깜짝 놀랐었는데, 와 이 다이아몬드. 우와
이거 진짜 별로 안 따가울 것 같으시죠? 우와 진짜 우와 와와와와와와 대박이에요. 진짜 대박. 오 이건 이름을 잘못 졌어요. 이 구역의 악마. 우와 오 이쪽이 지금 여기 올라와가지고 정말 아프거든요. 여기까지. 도저히 안 되겠어요. 여기까지.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. 그냥 악몽 수준인데요. 와 이거는 일단 꼰형님이 보내주신 이 공은 그냥 역시나 장식용으로 사용했는데 여러분 우리 다같이 심호흡 한번 할까요? 만져볼게요. 와 이거는 진짜 손가락 넣기가 무서워요. 와 이거 왠지 피부 각인데. 여러분 잠시 소리를 꺼두시거나 이어폰으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어폰을 잠깐 빼주시기 바랄게요. 우와 이거 잡을 수가 없어요.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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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 무슨 지금 톱날 만지고 있는 기분이거든요. 여러분 이거 슬라임 맞죠? 이거 톱날 아니죠? 우와 진짜. 아, 저 그냥 크리스마스 없는 걸로 할게요. 포기하겠습니다. 그냥 깔끔하게 포기할게요. 이건 사람이 만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. 아, 야! 그래요? 끝. 마지막 슬라임을 빼먹었거든요. 정말 이거 자르느라 손가락 떨어져 나갈 뻔했는데요. 이 슬라임의 이름은 한석봉 어머니 슬라임 하겠습니다. 비주얼은 알록달록하니 괜찮죠? 이 토핑 안 썰린 게 좀 가격이 저렴한 편이잖아요. 근데 그냥 저는 조금 더 주고 썰린 거 살게요. 이거 진짜 병원 갈 뻔했어요. 여기 너무 아파가지고. 여러분 아시죠? 여기 가위 이렇게 하면 여기 아픈 거. 아 진짜 눈물 날 뻔했잖아요. 흰 소갓지. 이거는 이름을 다시 줬어요. 미니언즈의 악몽 파티. 08, 08, 대. 이것도 이름 바꿨어요. 이 구역의 악마 슬라임. 크리스마스의 악몽. 마지막 한석봉 어머니 슬라임이 되겠습니다. 섞을 수 있을까요? 아, 우와. 진짜 비주얼은 그렇게 나쁜 편이 아닌데 만질 수가 없어요. 안 되겠다. 노래 한번 더 할까요? Everybody 섞을 수 없어 섞고 싶은데 하나 둘 셋 비가 날 것 같은걸 못 섞겠어요. 여러분 살려주세요. 이거 섞다가는 설 연휴 동안 병원에서 보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. 아우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. 진짜 안녕이에요 여러분. 놀라셨죠? 근데 이거 만지는 거 아니에요. 안녕.